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칠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79일째 새벽 기도회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두 기절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예, 오늘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은 예수님 같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120명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이렇게 드렸더라. 뭐 15개 지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세워진 이 메가톤급의 교회입니다. 메가철치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 겸손한 교회, 갈증을 느끼는,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세상에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 갈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데 갈증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명예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예, 세상의 정욕에 대한, 세상 기쁨에 대한 갈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혔,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할 때 평상시 새님 같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난리가 나요. 깨나고 나면 완전히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술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새님같이 조용한 사람이 길바닥에 나가서 소리소리 지르며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불신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철에도 버스간에서도 기차역에서도, 이건 도무지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나의 이성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역사예요. 쓰나미 같은 변화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루살렘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의 내용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지만 세술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예,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울기 전에.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지향 마귀 권세를 이기고 거룩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게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작심 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는 달리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주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괴리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이 퍼스트 미팅,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너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컨 미팅으로 임하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속에 계셔서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던 그 성령, 병든 자를 고치게 하며 피파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 그 부활의 영, 성령이 베드로 속에 열두 제자들, 그리고 있는 그게 모인 자들에게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0문도가. 길거리 쏟아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너희들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능력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세에 이제는 예루살렘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전 도시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창궐한 코로나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쓰나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세 일어날 요엘서 2장 28절에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모든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몰려옵니다. 겸손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그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천명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말씀 듣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께 성령으로 역사한 교회는 말씀이 역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이 물질을 팔아 자기 집을 팔아 핍절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무상통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것을 훔쳐갔다 그랬죠. 도둑질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정치와 조직으로 힘으로 그렇게 공산시키지만 실패한 거예요. 소련이 실패했고 중국이 실패했으니까 중국이 수정공산주의로 바꾸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이걸 갖다가 조금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아주 요거 골똘공산주의입니다. 세계 지도를 내가 봤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밤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불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남한은 천지가 불빛입니다. 북한은요 새카맣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300만 명이. 불이 없는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가 막힌 건 이거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좌파 공산주의 따라가는 자들 공산주의처럼 저렇게 북한처럼 망하려고 작정하느냐. 세계 경제 12국가 이 남한 땅에 대기업을 다 팔아먹어. 대기업이 견딜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게 만들어. 이런 정치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면 정치가 바뀌어지고 경제, 사회, 문화가 여러분 재앙은 물러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우상 숭배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제 회복이 성령의 부흥이 교회 교회마다 교육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은 남북한과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일본과 중국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이깁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이사야 55장 5절에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숨을 건 기도,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 기도의 불이, 기도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예언을 이루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마지막에 이루는 샘플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역의 변화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하나님의 예언을 읽고 그때부터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예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했던 놀라운 대부흥의 전 세계를 뒤덮는 대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곧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흥에 쓰는 기도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루살렘께 온 세상을 뒤덮는 부흥의 역사, 도시도시마다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의 부흥은 미국의 부흥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항상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이 부흥이 한국 땅에 불을 붙이는 역사,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 교회 회개의 부흥이 여러분 민족적인 정치 부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비통한 때만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는 만큼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앞당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정치 뭐 권력이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은 북한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는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로 전부 다 북한에다 실어 날라버리라. 비행기가 안 되면 온 배를 다 가지고 막 트럭을 가지고 실어갖고 북한 땅에 다 갖다 줘버려. 거기서 그냥 굶어 죽든 말든 공산주의 따라가는 자는 망하는 건데 왜 따라가느냐? 마귀가 미혹했기 때문에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한국 땅 전역, 정교조고 뭐고 곳곳에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대로 고국 땅에 대부흥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흥에 내 안에 불을 붙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부터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예, 나누어주는 나라였어요. 13개 연방주를 만들고 시작할 때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 먹는 것도 자급자족도 힘든데 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래서 베풀어주니 120개국에 원조를 해주세요. 미국이 그럴 때 하나님이 세계 모든 좋은 것이 다 미국으로 오도록, 온 세계가 미국을 부러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안 나눠줍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 씁니다. 못 들어게 막고 장벽을 치고, 자 이제부터는 뺏깁니다. 세계가 조롱합니다. 온갖 총기 사고, 마약 사고, 온갖 청소년들의 범죄, 여러분 인종혐오 범죄, 다른 나라에 없는 인종혐오 범죄가 날마다 유튜브에 그리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돼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가난할 때 남 돕는 사람이 부자 돼도 남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일 때 남을 도울 때 큰 교회가 되면 더더욱 돕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좀 이 빚도 갚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예,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때 도울 수 있지. 그 사람은요, 여유 있으면, 여유 있어도 돕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뭘 했습니까? 통나무 잘라서 교회 지었어요. 성전 중심, 모이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예배 드리는 기회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적 일어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누어주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신앙은 바로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걸어요. 그 자녀들이 바로 자라서 이 미국의 위대한 기라성 같은 별이 되었잖아요. 이젠 기독교 교육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립학교 교과서에 10살 이상의 애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 성교육 완전히 포르노는 저리 가, 포르노는 저리 가라.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느냐? 동성애는 굿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림을 가지고 학문 성교까지 다 가르쳐. 괜찮다는 이런 죄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을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것을 막지 못한 거. SB48 50만 표 저지해야 되는데 5천 표가 부족했어요. 몇 개의 교회만 목숨을 걸고 뛰어도 막을 수 있는 걸 막지 못한 이 캘리포니아의 죄를 캘리포니아 땅에 있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미국 50개 주가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남가 주가 회개하고 LA가 회개하고 뉴욕에 가서도 회개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가증한 죄악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불쌍히 이깁니다. 그런 교회와 주의 종의 성령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인을 받고 내가부터 먼저 회개, 막지 못한 것,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이 세상에 몰려오는 죄악을 막지 못해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것, 여러분 그 자녀들 공립학교에 보내지 말라 운동, 홈스쿨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보내더라도 섹스 교육을 시킨다 할 때 그 시간에는 학부형들이 절대로 단합해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못 보낸다. 예.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의무화시키지 마라. 그건 선택 과정으로 하라.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유수현 사모님입니다. 교육부에. 이런 운동들이라는 거 우리는 기도와 함께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육이 새로워지고 기독교 교육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기적인 거예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내 사업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국과 미국은 무너져가는데, 공산주의로 무너져가고 사회주의로 무너져가는데 나와 내 가족 사업만을 위해 일하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집을 팔아요.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줬어요. 학교가 새롭게 됩니다. 가정에 모였습니다.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가 살아요. 목숨을 걸고 가정예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일예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것, 그리고 어려워도 남에게 베풀어준 것,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것, 이것이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이 미국이 사는 거예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도시도시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길이 우리 고국을 살립니다. 고국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혈맹국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 살기 일천번지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눈물을 쏟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뭘 했다고요? 성전에 모였.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세미나 강좌 이게 아니에요. 예. 무슨 여러분 성인병에 대해서 강좌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예. 그리고 무슨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조 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SAT 반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찬양하기 위해 그들은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이오리티 1순위입니다. 예배가 살 때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살리고 주부대학, 노인대학, 그건 그 다음에, 그건 구제, 선교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프라이오리티 1순위를 두고 여러분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셀폰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보지 말고 달려와 이 성전에서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대. 순전. 순전이 뭐냐? 이게 물인데 물이 맑아요. 우유나 딴 걸 혼합해서 타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것이 욥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부국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물타지 섞이지 아니한 혼합되지 아니한 세상 기쁨 세상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복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 1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건지고 막아주고 높여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멘하며 찬송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모였어요.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예배만을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집에서도 모여 떡을 뗐다. 여러분 집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잔치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요.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성찬입니다. 집 교회에서도 성찬합니다. 집에서도 성찬합니다. 그들의 예배와 성찬은 일상이 됐습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찢기셨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만 나도 내가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며 내 것을 찢어서 남에게 나누어줘야 돼. 떡이요. 찢기지 않는 이상은 그 떡은 그냥 떡입니다. 찢길 때 내 입에도 들어가고 너의 입에도 들어가. 우리는 찢기는 삶, 나누어주는 삶, 내 것을 찢어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떡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멋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 것을 베풀어주고 쏟아내는 교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집에서도 모여 예배드립니다. 집에서는 좀 큰 집을 하우스 철치라 해서 구역 예배드립니다. 작은 집에서는 못 모이니까 뭐 주석을 보니까 이 집은 큰 집이다 이렇게 모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큰 집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또 그들이 예, 목사님 모시고 성찬하고 또 사도들 모셔서 성찬하고 3천 명이 모였을 때 그 무리들이 대중집회합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들이 모이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씀을 서로 시어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성찬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나 가정에 모이나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의 날 지데이 주님의 공중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 앞에 온 세상 교회들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정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다민족 연합대의 영킴 이 이번에 저 4분 의원이 상원 의원 됐나요? 이렇게 이분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배되는 것을 막는 이 시대에 이 세력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정치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1만 명의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1만 명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따그리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핑계 좋아 핑계 좋아.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정치 세력이 몰아갔다니까. 그래 결국에는요 문을 열어서 이제는 50% 모여 예배드려도 된다 했는데 통계적으로 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예배를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위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제 금요 예배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구역예배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부스도 샷도 맞으십시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에 있어도 집단 면역이 되면 모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사 맞고 백신 맞아야 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 예. 성경 공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목표를 갖고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선 검과 같아요. 찔러 쪼개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다 덜쳐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역사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키워 보셨죠? 그 밑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서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집니다. 아이고 쓸데없이 다 빠지는데 주지 말자. 그럼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겁니다. 빠져도 물은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보면요 일주일 지나면 쑥쑥 자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아 그거는 다행입니다.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그 물이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은 어느덧 자라있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기도하면 성경 말씀은 잊어버렸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말씀 받는 그 자리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할 때 조금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볼륨 찬양 볼륨 더 높일 겁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더 크게 찬양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는 지혜를 주도 능력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 하느니가 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미스바 대회의 운동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린 양을 잡고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승리를 주고 에베네스의 승리를 준 겁니다. 이 시대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벽난로에 벌겋게 피어있는 그 뜨거운 연, 이 석탄 집어내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모임에서 우리들이 흩어지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믿음, 가정에서 혼자 믿는 믿음 이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주일날 되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도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온라인 예배에 붙은 불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에 오면 700배 불이 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악한 시대는 정치 권력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현장 예배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냐? 기쁨과 찬미의 기쁨과 찬미. 자, 한번 4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됐어요. 이거 내일 말씀드려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읽을수록 너무 눈물 나고 그리운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시일이 지나갈수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처음 사랑은 식어버려,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변질된 모습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하고 온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내 가정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 놀라운 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여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 드리는 오늘 378일째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 전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불같고 바람같은 성령 역사로 온갖 빛들의 은사와 함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예루살렘 교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내리셨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120문대기 내렸던 오순절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구역이 모일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 120문들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이 종의 심령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 세상 제약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의 심령, 심령에, 가정,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게 날마다 더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8선이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주시고, 38선이 무너지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사무엘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대통령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창궐한 재앙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며 재앙은 떠나가고 축복이 몰려오며 경제가 회복되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순교자의 흘림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내년에 대통령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제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에 남가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뉴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미스바트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아버지 12일부터 15일까지 성령의 불이 바람이 기름같이 불같이 마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뉴욕 땅의 워싱턴 DC에, 주님이여 시카고 땅의 달라스의 덴버에, 아버지는 남가주의 LA 땅의 시애틀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마며 대도시의 불길이 소도시로 이어지며 아주사 대부흥의 백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은사의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공국을 아버지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마음이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생각을 쏟아.